저쪽 멤버 애들, 멤버 애들 중에 한 명에 죽지 않는 누군가 있는 거 아니야? 이름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건가? 우리도,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 죽지 않는 사람을 정하고. 기억, 디귿, 피읍, 이음. 뭐지? 형, 뭐 해적선 그런 거에 관련된 거 아닐까요? 기억, 디귿. 파란색 옥상으로 올라와라. 어, 옥상. 그래서 주문을 외우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주문을 외워라, 이건가? 그치, 주문이. 저희가 맞춰야 될 거는 죽은 자, 아, 죽지 않는 자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종국이 형이 죽지 않잖아. 분명히 그냥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종국이 형이 능력자니까 종국이 형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또 서열 1순위 약간 그게 또 비장의 카드니까. 그럼 우리 중에 만약 죽지 않는 자가 누구야? 야, 그럼 우리는 유리한 애 맞죠. 우리 언제 되는 거야? 우리 빼기만 하면 돼. 빼기만 하면 되네. 미션을 봐. 털의 저주. 힌트를 조합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자의 이름표를 떼어 보물상자에 가져가면 저주가 풀릴 것이다. 자, 지금부터 한 분씩 이름표 뒤에 안에다가 붙여주세요. 다시부터 붙이겠습니다. 자, 뭐를 떼야지 되는 거지? 부자. 금화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쪽도 힌트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좀 더 쉽게 좋겠지. 뺏은 다음에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 그럼 우리가 지금 다 갖고 있는 게 뭐지? 형, 영원히 죽지 않는 자의 팔, 아니, 뭔가를 빼서 옥상 올라가서 그래, 외치고 나서 끝이 그래야 배를 아웃시킬 수 있다고. 그치. 이게 끝이 아니고. 그렇지, 맞아. 근데 우리가 저쪽 팀에는 좀 못하나고. 우리가 따로 가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모자, 모자는 안 쓸 수 있고. 공통적으로 있는 거여야 될 거 아니야. 신발? 아, 신발. 신발 감성. 신발, 신발. 영웅이 감성. 우리 그리고 다 갖고 있는 게 옷이랑 신발밖에 없잖아. 의지할 수도 있어. 신발이나 모자. 런닝맨의 심장이 바로 신발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무성질을 빨리 안 하네. 그거 좀 할까? 신발 꽝 묶자. 아니, 옥상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 옥상인지 어떻게 알아? 아, 그러게 말이야. 근데 쟤네들 우리보다 힘이 더 쉽나? 파란색으로는 우리가 오면 살아 박을 거 야, 김치가 그거랑 저기 있었어.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하나. 저기 노란 김치 안에 있었지, 아까? 알록달록 김치야. 녹인. 노란 김치랑. 어, 그래. 근데 저기도 파란색. 아, 저기 보니까 저기도 파란색 있네. 파란색. 저쪽에도 있고. 여기 곳곳에 파란색. 그러니까 파란색. 그러니까 저거 파란색 우리가. 노란 파란색. 옥상. 야, 여기 다 파란색. 상대방이 형. 빨간색. 왜 이렇게 파란색? 빨간 파란색. 빨간 파란색일 수 있고. 파란색. 빨간 파란색. 아. 저기도 파란색 있네. 왠지 일로 가다가 누군가 맞닥뜨릴 것 같은. 맞는 얘기야. 어? 전형적인 유인책이지, 유인책. 저, 우리가 뭐 거의 2년 전에 썼던 거. 초창기에 했던 거 있었어. 가면 분명히 우르르 있을 그렇지. 거고. 내 위랄게. 어디 가십니까? 약간 이쪽 뒤 조심해야 돼. 내 뒤 조심해. 니는 어디 가니? 여기. 사두가 맛있게 익었더라고요. 아, 정말? 100% 유인작전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니는. 맞아. 저기 지금 저 담벼락 뒤에 쭈그리고 앉아있을 거야, 지금. 회색까지 나오네. 처음 하는 거여서. 아, 정말? 네. 뭐, 감 몰라서 이름표 뛰는 건데, 뭐,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 그냥 이렇게 막 하고 뛰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요? 조심해야지. 아웃이야? 앤디 아웃.